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8일 축제의 둘째 날 화요일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 미사 안에서 우리가 더 생생하게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영광.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음성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나님의 어린이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파스카 신비를 통하여 저희를 치유해 주셨으니 천상 선물도 풍성히 내리시어 지금 세상에서 맛보는 기쁨과 자유를 하늘에서 온전히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온 집안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꿰찔리듯 아파하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과
또 멀리 있는 모든 이들, 곧 주 우리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에게 해당됩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증거를 들어 간곡히 이야기하며 여러분은 이 타락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하고 타일렀다.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이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리하여 그날에 신자가 3,000명가량 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주님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주님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주님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주님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바스카 희생제물 우리 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 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 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 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 무덤, 부활하신 주님 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 영포 난 보았네. 그리스도 나의 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 앞서 갈릴레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신 저희 굳게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을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말로 라뿐이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이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뵈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 미사를 방송을 통해서 듣고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부활의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부활을, 예수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성당에 가서 미사에 참여하고 싶어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비록 방송이나마 이런 그 영상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또 새로운 만남을 이루실 수 있도록 축원하고 싶습니다. 방금 들은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과 달리 보통 굉장히 그 상징적인 표현을 많이 하는, 그래서 영적인 묵상으로 인도하는 복음인데, 예수님 부활에 관해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표현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만나신 사건도 굉장히 상세히 구체적으로 장면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요한복음사가는 예수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뭔가 아주 강조하고 싶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시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물었습니다. 요한복음사가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기술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육신만이 되살아나는 일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은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의 차원을 벗어나는 새로운 세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옛날의 나자렛 예수의 육신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르시자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뿐이 하고 불렀습니다. 조금 전에 이미 그 마리아는 천사와 대화를 나누다가 그로부터 뒤로 돌아서서 정원지기로 착각했던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다시 한번 또 돌아서서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제 시공을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암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돌아서서라는 그 단어는 마태오 복음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을 때 그 회개해서 돌아선다 하는 그 그때 사용된 그 단어입니다. 즉 여기서 돌아선다 하는 표현은 우리 몸의 자세를 돌리는 것보다 우리 영혼, 우리 존재 전체의 마음의 자세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부활 장면에서도 마리아가 돌아선 것은 몸의 자세보다 새로운 생명의 세상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향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여인아 왜 우느냐 하셨다가 마리아가 돌아선 다음에는 마리아야 하고 옛날 즐겨 부르시던 이름을 불러 다가가시니까 마리아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예전에 즐겨 불렀던 그 호칭 라뿐이 스승님 하고 부르면서 다가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이시며 너희의 아버지이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고 전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옛날에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관계로 초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옛날의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는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신 존재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예수님 제자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를 똑같이 자신들의 아버지로 모시는 자격이 생겼음을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 모두도 하늘에 닿는 사다리를 마련했음을 요한복음사가는 드러내고자 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이시며 너희의 아버지이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해라.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제로 부르시며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래서 우리와 하느님 사이에 중개자가 되셔서 당신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 모두 한 가족임을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느님이 우리의 하느님이시라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 사랑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환하고 죽음으로 내몰릴 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었습니다. 부인하고 외면하고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일컬으시면서 자기 동기로, 동기간으로 형제로 아버지께 소속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듣는 우리도 헤아릴 수 없이 거듭 죄에 떨어져서 하느님을 외면하고 부인하는 죄인들임에 틀림없지만 그런 우리들도 예수님은 아버지께 우리를 당신의 형제로 동기간으로 소개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죄스러움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정말 큰 기쁨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저희도 여기 왔습니다 하고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으니 빵을 주님께 바치온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우리의 찬미 받으소서. 온 우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으니 술을 주님께 바치온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주도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여 영광이 되고 하늘과 온 그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가족이 드리는 제물을 자비로이 받으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로 저희가 받은 것을 잃지 않고 영원한 선물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립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사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사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린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여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종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비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보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교육에 비리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정성들여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오.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하던지 안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나리라.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세례의 은총으로 깨끗해졌으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